나는 어디서 소개를 할 때, 나는 뭐라고 소개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홈스쿨러라고 설명을 했었었어.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홈스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다 거쳤었던 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나는 고등학생을 지나서 대학교도 홈스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는 그 검정고시라는 과정이 있지만 대학교는 독학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저는 홈스쿨러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독학생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독학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읽고 쓰고 말하고 배우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좀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독학사,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미학교라는 오륜교에 막 거기 다니는 친구 여기 그치? 맞아. 거기에서 하는 그 꿈미학교의 선생님이 중등학년 대안학교 그 국어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랑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고 있는 일, 공부하고 있는 일이랑 지금 호도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독립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이번 주에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 선생님의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선생님 인생에서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단은 경제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천천히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도 주에 두 명의 아이들에게는 주에 2회 정도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한글 알려주고 그냥 동화책 읽어주는 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원봉사를 했었어. 그래서 그때까지 갈고 닦은 거지 실력. 그래서 그때까지 했었던 실력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주변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지인분들의 아이들, 나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들의 그냥 언니, 누나로서 가르치는 걸 시작으로 책을 읽고 글 쓰는 거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근데 그때부터 용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서 연습으로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모은 조금 쫀쫀따리로 모은 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번의 독립 여행을 다녀왔었지. 그래서 폴란드로 한 번, 필리핀에 한 번, 그래서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것과 장소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거야. 특히 고학년들.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선택한 그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게 홈스쿨이 정말 장점도 분명하지만 시간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차라리 학교에 안 가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시간과 그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 그래서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난 정말 다양한 곳에 내 학교가 있었다고 생각해. 이 도서관도 나의 학교였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순간도 학교였고, 그리고 나 주짓수 했었잖아. 주짓수를 하는 그 공간도 난 학교였고, 그리고 보자기도 배웠었거든요. 보자기를 하는 그 순간도 학교였었고, 지금 신원 공립을 해서 세상에 빗교에 그 있는 그 순간도 난 그게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 뭔가에서 배움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최적화된 공간이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내가 배움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보시고,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홈스쿨이 진짜 차라리 학교에 가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쉬워.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건 선생님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야. 난 대학교를 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남들은 그냥 시간 스케줄표에 따라서 앉아있기만 해도 성장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커리큘럼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흘려가 버리거든 시간은.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에서 보면 시간관리 시간관리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로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와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있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아, 저 친구는 좀 뭔가 다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성이 분명해. 그 개성이 분명함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시간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글을 쓰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내가 정말 싫은지, 누구와의 있을 때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사회에선 정말 그 메리트가 돼. 왜냐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생각보다 진짜 바빠.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도 정말 바빠. 진짜 바람직한 흙이 굴러가듯이 살아. 근데 거기에서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약간 한계가 보여. 선생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정말 큰 핑계 같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마련을 한번 해봐봐. 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냥 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것, 이 두 가지 정도의 말을 드리고 싶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